네, 썬데이탐 시작합니다. 무어에서 나왔네요. 텐더 옥타버 마크2입니다. 옥타버. 텐더 옥타버. 어퍼랑 서브 있고요. 네. 로우랑 하이죠. 네. 페타이트 스웰도 되어 있고, 네, 드라이 노브가 딱 있네요. 하나가. 마크2. 아, 이거 진짜 색깔이 로즈인데, 좀 핑크 로즈인데, 좀 다크한 핑크 로즈 색깔이에요. 색깔 되게 잘 빠졌네요. 뭔가 핑크인데 옅은 핑크라서 되게 예뻐요. 고급스러워요. 150g. 얘는 배터리가 내장이 안 되고요. 이거 바로 아답터 연결하셔야 됩니다. 그럼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할게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템의 송재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네, 텐더 옥타버 무어에서 나왔죠? 색깔이 보스를 계속 따라가요. 네, 네. 옥타버 색깔. 그렇죠. 딱 그 뭔가 팥색인데 네. 약간 옅은 팥색. 네. 네. 지금 PD님 색깔하고 똑같은데 저 옷을 벗어버렸네. 벗었네. 팥색 똑같았는데. 네. 자, 얘는요. 우선 드라이 시그널의 노브, 큰 노브가 중간에 딱 있어요. 예쁘죠. 네, 그래서 이거는 원래 본연의 우리 기타 사운드를 그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이거 낮추는 음도 있고 높이는 음도 있네요. 한 옥타브씩. 네, 맞습니다. 여기에 네. 보면은 이게 서브 베이스 네, 레벨이고요. 네. 그리고 얘는 어퍼 베이스. 어퍼. 네. 그래서 사운드가 세 가지 사운드, 드럼 사운드 포함해서 세 가지 사운드를 조화롭게 네, 내보내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여기에 팻 그리고 타이트 그리고 스웰이라는 세 가지의 이제 옥타브 알고리즘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사운드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골라서 사용하시면 돼요. 이게 이런 옛날에 이런 거 없었는데 그죠? 네. 제가 이 옥타브를 처음 만난 게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뭐 이때 그 YB의 스캇이라고 종종 나타나죠. 그 이름이. 네. 네, 스캇이 저 친구인데 아 물론 저 나이가 엄청 많지만 네. 친구에서 네. 같이 막 합주실에서 막 연주하고 잼하고 이럴 때 걔가 항상 옥타브를 썼어요. 와. 왜냐면은 스카도 기타를 치고 나도 네. 기타를 치고 그리고 드럼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셋이 맨날 연주하다 보니까 베이스가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걸로 드럼하고 이제 잼하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스카치가 아주 명확한 형님이군요. 네네. 그래서 스카시 아니고 네. 스캇 네. 항상 옥타브를 사용해서 되게 풍부하게 사운드를 내서 기타 맞아요. 하나로도 굉장히 많은 사운드를 내더라고요. 못 듣던 사운드니까 그렇죠, 되게 뭐랄까 신기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와 이런 사운드 하면 제 기타 하나로도 이제 음악이 가능하겠다 해서 한 게 톡식 나중에 이제 톡식이라는 밴드가 맞아 탑 밴드에서 이제 예. 막 그, 둘이서 하는데 네 예, 맞아요 예. 예, 그분들 지금 뭐 어디 회사 들어가서 작곡하고 YG인가 어디 들어가셨다 했는데 네 얼마 전에 녹음실에서 만났거든요. 오, 예, 그래서 좋다. 그분이 이제 그 기타 혼자 이제 하시면서 사운드 메이킹을 다 하시잖아요. 드러머도 마찬가지고 그때 옥타버를 굉장히 잘 사용한 뮤지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면서 오유. 뭐 간단하게 나중에 되면 드라이한 사운드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대로 해놨고요. 네. 역시 재밌어요. 이미 예. 우선은 로우 사운드, 서브 베이스 사운드 먼저 예. 그래서 서브 베이스 사운드도 끄고 어퍼도 끄면은 예. 그냥 기타 좀 그냥 여기에서 로우를 네. 오 진짜 베이스 소리 같다. 베이스랑 유니즌 하는 기분으로 네, 가는 거죠. 네. 그 기타 리프를 베이스화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여기에서 어퍼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거지. 미스터 크로울리 예, 이런 맞아요. 거에서 그쵸 하모니즈 그쵸 그런 느낌에 영향을 줄 수 있죠. 예. 자 그럼 지금 도구 스위치가 예. 타이트로 되어 있는데 예. 네 패스로 한번 바꿔볼게요. 아래 바텀이 좀 더 탄탄해지는구나. 예. 다시 타이트로. 자 그리고 스웰로 넘겨볼게요. 네. 스웰이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왠지. 네. 아 뭐냐면 왜냐면 드라이브도 더 많이 먹고 네. 지금 이 듀얼리스트를 받아들이는 게 타이트. 네. 스웨. 이 어퍼 이게 베이스 사운드랑 서브 이 옥타버 사운드들이 뒤에서 밀고 들어온 게 있네요. 이렇게 예, 우웅. 예, 우웅 이렇게 밀고 들어온 게 바로 딱 맞물려서 딱, 타이트하게 딱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 우웅 밀고 들어오는 게 있네요. 아. 이거는 좀 신스 사운드 느낌으로 네. 예, 사운드 메이킹 할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매력적이네요. 자, 대충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니. 자, 이런 식으로 세 가지의 알고리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사운드 메이킹으로 해서 골라 쓰는 재미가 있는 옥타버인 것 같고요. 폴리포니 옥타버 사운드라서 좀 더 좀 정밀하고 좀 그렇죠. 섬세한 그런 사운드가 있긴 해요. 그 느낌이. 네. 자, 우리 클린톤에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좀 듀얼리스트로 네, 좀 해서 드라이브를 좀 줬는데. 네, 그래서 좀 노이즈도 좀 있고 그랬었는데. 네, 지금은 생폴입니다. 네. 오르간 네. 같은 느낌이 좀 있죠. 그리고 스웰로 한번 해볼게요. 네. 역시 나중에 따라. 네. 그래서 밀어주는. 오. 아. 코드메이키. 오. 코드메이키로 백그라운드로. 오 뭔가 신성해지네요. 뭔가 신성해지네요. 신성해져. 네. 오 좋네요. 스웰링 하면서 표현이 되네요. 그래서 되게 부드럽게 빠지는 거예요. 이거 아주 좋은 버튼이 달려있네요. 어떻게 따라서 이제 네. 음량이나 이런 것도 되게 풍부하게 제공이 되니까 아 되게 좋은데요. 그리고 이제 뭐 타이트가 이제 최대한 그 되게 짧게, 화려하고 네. 완전 바로 붙여서 네. 보니까 좀 화려하고 타이트하게 좀 옥타브 사운드가 좀 더 진보적인 좀 이렇게 나가게끔 되어 있네요. 크, 좋다 이거. 이게 뭐 베이스 라인으로 가장 자연스럽게 하려면 패스로 가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베이스 라인에 좀 더 힘을 주고자 하면 패스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워킹 이런 거. 와, 이거 되게 좋게 나왔어요. 예전에 이렇게 진짜. 옥타버 같은 거 하나만 하면 사실 옥타버라는 거를 저는 구하기도 힘들었었고 예전에 많이 이렇게 나오기는 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약간의 가격이 조금 있었어요. 네, 옥타브가 옥타브 옛날 거 사시면 좀 후회하는 게 이게 다 스웰이에요. 늦게 따라와. 그렇지. 그리고 못 읽어. 클린톤에서 네. 클린톤에서 잘 읽지도 못하고
그게 그리고 그 드라이 시그널하고 지금 이 원음 시그널하고 옥타브가 잘 묻지도 않고 막 묻지도 않아요. 딴 소리야. 어. 그리고 사운드 메이킹 자체가 뒤에 따라오는 옥타브 소리들이 그렇게 막 정제되어 네, 나오는 게 아니라 좋지가 않았어요. 어. 근데 지금 이거는 딱 이 컴프도 딱 걸려 있는 것들의 사운드 메이킹 이미 되어져 있어서 시그널이 뭐 나와 있는 거라서 듣기도 좋고 이런 사용했을 때 뽑아낼 때 되게 좋게 좋은 사운드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옥타버인 것 같습니다. 텐더 옥타버 무였고요. 가격이 11만 원이에요. 또 싸? 어. 또 싸? 그러니까 뭐 미니 페달은 뭐 거의 15가 넘어갈 수가 없죠. 없죠. 네. 이거 넘어갈 수가 없고 싼 거는 이제 진짜 싼 거는 6, 7만 원에서 예, 예, 예. 근데 얘는 진짜 딱 중간에 가격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1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 싸서 좋네요. 싸서. 그렇죠. 싸고 네. 좋고. 맞습니다. 네. 자, 한 줄 평 주시죠. 이거 어떻게 꺼? 끄진 못하잖아 이거. 탁식이란 밴드를 그 차용해서 한 줄 평을 드리고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아하. 아하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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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식 됩니다. 혼자 사는 인생 옥타버와 함께라면 외롭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네. 기타를 이거 없이 네네. 하다가 이렇게 이거 치고 있으면 맞아 맞아 외로워 외로워 외롭죠. 외로워 한참 외롭죠. 이게 그냥 하나의 사운드는 진짜 외로워요. 네. 모든 건 다 하모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네. 네. 딱 듣는 순간 그쵸 안 외롭잖아. 그쵸. 사운드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고 혼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지. 네, 그 제가 그 리뷰 도우미로 이렇게 참석하게 된 것도 꽤 됐는데 혼자 살려니까 외롭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아 저요? 아 맞아. 살려면. 아 맞아. 처음에. 이거 밟고 기타 들고 처음에. 뭐 번잡스러운 것도 좋지만 외로웠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뭐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관종이 아니라서 막 혼자 말하고 혼자 대답하고 하는 거를 버거워했어요. 그렇죠. 뭐가 있어야 돼. 인형이라도 네. 놓고 네. 했어야 되는데 너무 네 오랜 기간 동안 네. 너무 네 같이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저는.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점수를 줘야 되는데 아 주시죠. 점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몇 대? 몇? 몇? 네, 두 점. 8.5. 네. 저는 뭐 이걸로 충분히 네. 라이브 때도 생각을 해보고 아, 뭐 레코딩 때도 생각을 해보면 엄청 많이 메이킹적으로 사용을 하면 그럼, 좋을 것 같아서 그럼. 네, 좀 후하게 줬어요. 후하게. 네, 네. 후하게 나 저 줄라 네. 그랬는데. 네, 맞습니다. 인플레이션 너무 네, 인플레이가 돼가지고. 예. 자, 오늘 무어 오디오의 텐더 옥타버 함께 해봤고요. 진짜 전통의 무어네요. 잘 만듭니다. 그렇죠. 네. 무어는 그냥 믿고 본다고 네, 생각을 그렇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호와 함께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